안녕하세요, 냥똥벌레입니다. 오늘은 앞치마를 새로 입어보았는데요. 어떤가요? 귀여운가요? 귀엽네. 오늘은 냉동실에 오래 묵혀두었던 오징어가 3마리 정도 있어서 오징어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료를 공개합니다. 대파, 양배추, 당근, 양파, 오징어. 우선 재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손질을 잠깐 하였고 이제 썰어서 준비를 해볼게요. 당근은 이렇게 동그랗게 썰어주고요. 많이 두껍게 썰네. 한 번 더 자를 거예요. 이렇게 별 모양? 네모나게 이렇게 세모나게 자를 거예요. 한 번 더. 양파는 머리를 자르고 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반으로 한번 가르고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파는 얇게 썰어서 파기름을 우선 내줘야 되거든요. 오징어 볶을 때 1분은 파기름 낼 용도로 잘라주시고요. 1분은 한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그리고 양배추를 잘라줍니다. 양배추는 제가 사실 어떻게 자르는지 잘 몰라서요. 대충 잘라줄게요. 어떻게 자르죠? 그냥 수박마냥 자르면 안 되나? 이러면 되나? 살살 조각이 난 것 같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네, 다음은 오징어 손질인데요. 제가 오징어 손질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이거 뭐지? 잠깐만. 아, 이거 오징어 눈은 일단 떼야 돼요. 이거. 오. 뭐가 어후예요. 잔이네. 여기 위에 뭔가 이상하게 잔여물이는 이거를 자를게요. 맛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리를 하나씩 잘라요? 두 개씩 잘라요? 두 개? 두 개. 두 개씩 잘라서 너무 기니까 이것도 잘라야 되지 않을까 한번? 이게 너무 기니까 반토막을 내줄게요. 헛! 이거는 칼집을 내주던데요. 한번 내볼까요? 너무 세게 하면 잘라지니까 살살 해줍니다. 사실 맞는지 몰라요. 잘 몰라요, 저는. 욕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칼집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내놓은 거지. 그럴싸한데. 대충 내는 거지 뭐. 이거 뭐가 어려워. 이거 먹는 거 다 먹으면 다 똑같아. 이 머리도 해야 되나? 칼집 모르겠다. 안 해만 내면 되겠죠? 일단 먹기 좋게 잘라줘야겠죠? 오징어 양이 조금 작은 거 같은데 야채 많이 먹으면 되지 뭐. 그죠? 먹기 좋게 한 번 더 반으로 잘라줄게요. 한꺼번에. 네, 이렇게 재료 손질을 마쳤고요. 오징어 손질도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볶아볼게요. 양념은 고추장 한 숟갈, 그 다음에 고춧가루 세 숟갈, 하나, 둘, 셋, 그리고 설탕 한 숟갈, 간장 다섯 숟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늘 한 숟갈. 그리고 물을 좀 부어줘야 돼요. 이렇게 양념장이 다 만들어졌고요. 맛있겠죠? 제가 빨간 양념 잘하는 거 알죠? 네. 믿고 먹는 양똥벌레의 빨간 양념. 맛있다. 됐어, 됐어. 끝났어, 끝났어. 그리고 볶아줍니다, 이제. 식용유랑 아까 썰어놨던 그 대파 있죠? 파기름 내는. 그거를 같이 넣어줍니다. 파기름이 올라온다 싶으면 오징어를 넣어줘요. 파기름이 오징어에 배이도록 잘 볶아줘요. 냄새 좋죠? 이제 거의 익어간다 싶으면 아까 만들어놨던 양념장 있죠? 양념장을 부어줍니다. 야채는 금방 익으니까 맨 마지막에 넣어줄게요. 냄새 좋죠? 네. 색깔이 좀 제자리를 찾아가네요. 비주얼은 끝내주네요.
먹음직스럽네. 아까 잘라놨던 야채 야채를 넣어줍니다. 와우. 야채가 고기 고기보다 많은데 이거 괜찮겠죠? 이거 좀 뭔가 망한 것 같네요. 괜찮아 괜찮아. 야채는 다 줄어들게 돼 있어. 뭐? 어? 숨 빨리 죽어야 될 텐데요. 숨 죽을 거예요, 그죠? 네. 오늘 메뉴가 뭐라고 했죠? 오늘 메뉴는 오징어 볶음입니다. 네. 오징어가 안 보이네요. 아니에요, 맛있을 거예요. 맛은 있어 보입니다. 안돼, 오징어는. 조금 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간장 좀 넣을게요. 간장으로 간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오. 왜요? 겁내지 마요. 무서워? 어. 하여튼 야채 숨을 좀 더 죽여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한 20분 정도 볶았나요? 다 된 것 같아서요. 이제 그릇에다가 맛있게 담을게요. 네, 이건 제가 다시 이쁘게 담고요. 이제 한번 남편님의 맛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징어 볶음을 완성했는데요. 그럴싸하죠? 비록 야채가 오징어보다 많지만 남편님 한번 맛 평가를 해보시지요. 네. 과연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지. 맛 없나요? 아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네. 확실해요? 네. 간장 맛이 많이 나네요. 그럼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건가요? 지난번에 김치찜은 9.5점을 주셨는데요. 이 아이는 몇 점을 주실 건가요? 굉장히 맛있는데 3.5점? 아니 맛있다면서 뭔가 후하게 준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다. 아니 굉장히 맛있다. 맛이 없어요? 맛있다니까. 근데 왜 3.5점이에요? 마음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 점수가. 그럼 지금 밥을 못 먹을 정도인가요? 아니 그렇진 않지. 그 정도는 않고요. 밥을 못 먹을 정도 되면 마이너스.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라면을 하나 끓이고 싶은 맛. 간장을 너무 많이 넣은 거구나 내가. 그치? 맛이 없지 않은데? 애매하네. 거짓말하지 마. 맛이 없진 않다고. 그래 그래서 3.5점. 그래서 다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다 먹어야지. 아 오늘 요리는 대실패. 이게 내 생각에는 양념에 비해서 야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 근데 거기다가 간장만 엄청 많이 넣어서 간에 맞추니까 이게 이런 맛이 나올 수 있구나. 무슨 맛인지 평가한다면? 그냥 오징어 볶음 만드는 식당 가서 먹는 느낌? 그래도 식당이 한가 봐요? 그 못 만드는 집 아니니까. 못 만드는 집 있잖아 막. 걔 오늘 요리에 가격을 매기자면 이걸 팔라고? 얼마 주실 건가요? 아 이게 식당에서 판매를 한다면 얼마 하면 주고 사 먹을 수 있는지. 3,500원? 3.5점에 3,500원? 아 3,500원 주면 사 먹을 만하다. 오늘 계속 먹다 보니까 먹을 만하네. 근데 3,500원이냐고요? 그 이상은 못 준다. 아니 먹다 보니까 고기도 많아. 안 먹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래 먹을만해. 밥도둑이야 밥도둑. 네 오늘은 남편이 제 요리에게 3.5점 3,500원을 주고 살 수 사먹겠다는 그런 평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너무 악평을 주셨는데요. 이번 요리는 대실패!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 주에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남편아 기다려!